네, 시초가 공략처 시간입니다. 무더위를 맞아 저희 시원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샵 2034 문자로 TV 화면 캡처본입니다. 찰칵 이 사진과 함께 따뜻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당첨 통해서 두 분께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참 힘들었는데 7월 막바지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이 나올지 오늘은 먼저 네, 김응태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A골드 김은태 매니저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YC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고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가 조만간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Y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계획에 맞춰가지고 신규 제품을 좀 개발 중에 있고 신규 제품을 통해서 DDR5라든지 HBM 코어 테스트를 양산에 대비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그에 맞춰가지고 또 최근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등의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HBM 관련 장비 개발로서 최근에 대한 역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도 밝히고 있고요. 또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가지고 그에 함께 수주도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주가의 흐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2거래일 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지지받으면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2차 파동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요. 이번 주 한 주간 YC에 대한 주가를 한번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시초 공략주는 YC였습니다. 네, 짚어주신 재료로 시간 외에서 반응 보인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백인엽 매니저는 어떤 기업일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인엽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역시 이제 반도체 가지고 왔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랑 레이저 마커 장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를 시초가 공략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 장비 사업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정 내에서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레이저 마킹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레이저 마킹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내 결정 결함의 회복 공정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퀄 테스트 통과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도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향 디램 익스포저가 이오테크닉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는 그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달 금리 인하보다는 11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IT 관련 기업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피카 우려감 때문에 좀 가치 조정을 받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오테크닉스는 지난주 금요일날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향후에 반도체 업황 회복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는 탑픽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주는 이오테크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장비 기업이 연달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최현덕 매니저는 어떤 기업일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의 기업 어떤 쪽입니까? 네, 오늘은 하나솔루션 말씀을 좀 들어볼 건데요. 태양광 쪽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말 동안 좀 버티고 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재생 태양광 이쪽의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좀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평가 위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바이든 사퇴하면서 헬스 부통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나중에 어떤 경선을 통해서 미셸 오바마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바람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현균 매니저는 어떤 기업을 준비했을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현균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의 공략주는 어떤 기업입니까?
예,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픽한 기업은 전위종가 12,630원인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동사는 작년 8월 사명을 변경하고 자본 잠식을 해소하며 흑자 전환되면서 투자 환기 종목을 탈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하였는데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은 전방이 좋아지면 후방 산업도 좋아지는 후방 연쇄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곧 소재 확대 시장, 소재 시장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죠. 리튬이온 사업에 진출한 배경에는 이제 엔켄과 합작법인인 EDL을 설립해서 리튬이온 제조업을 진출했는데 동사가 EDL의 합작법인의 EDL의 운영에 주체가 되고 있으며 새만금 부지에 총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는 3만 4천 평 그리고 25년까지 2천억을 들여서 2만 톤 공장을 완공하고 26년까지는 4천억을 투입해서 5만 톤까지 증설할 예정입니다. 리튬이온이 왜 중요하냐라면 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 뭐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전해액의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리튬이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리튬이온 단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배터리 쪽에 약간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화 리튬이온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26년까지 탈중국화 리튬이온 수요량은 18만 톤이 필요합니다. 엔켐 고객사 수요가 1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26년까지 캐파가 4만 5천 톤이라서 동사가 EDL을 통해 리튬이온을 생산하기만 하면 곧바로 매출이 연결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엔켐이 이미 미국 시장에다가 유럽에다가 그 유통망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운영의 주체를 하고 있는 중앙첨단 소재는 그러한 진입장벽이 확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제 다음 달에 IRA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역시 그런 탈중국화에 대한 소재나 2차전지에 대한 부각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관점에서 동사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초가 공략주 중앙첨단 소재였습니다. MBN골드 강영균 매니저였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 네 기업, 네 분 중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우승자는 네, 바로 김은태 매니저입니다. 반도체 장비 YC로 최고 수익률 3.2%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적 흐름 확인되기 때문에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비 섹터 대부분 모두 약세권 보이는 가운데 YC가 그래도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그 엔비디아 공급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차트를 보니까 6월 초 긴 장대 양봉 이후로 지지부진하더니 최근 그래도 기세가 좋습니다. 어떻게 박스권 탈피하고 추세 전환했다라고 판단해도 좋은 구간일까요? 네, 아직은 추세 전환하기에는 이른 감은 있지만은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21선만 안착을 해서 마무리만 져준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1차 목표가는 보유하신 분들은 18,000원 이상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자리도 다들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물량을 조금 모아가는 자리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신고가 영역까지도 갈 수 있는 기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신규 매수 유효하다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는 건 수급이 그 미국 대선 그 구도에 따라 쏠리고 있는 현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재건주인데요. 재건주 중 또 매니저님의 포트나 SY에 대한 전략도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게 시간 외에서는 해리스 등판에 이 재건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현재 본장에서는 선전을 하고 SY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력이 필요한 구간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세리틴에 대한 이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월등하게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선거 공약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또 한번 휴전이라든지 아무래도 전쟁을 종식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재건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 관점을 본다.
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6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6천 원 바라보고 신규 매수도 유효한 걸로 현구간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쿠폰의 당첨자는 누구일지 첫 번째 당첨자부터 공개해 볼게요. 4217님, 투자자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소중한 경제 방송, 또 생명수로 비유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방송 되어볼게요. 두 번째 당첨자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93님, 하루도 안 빠지고 보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만 다 모여있는 프로 같아요. 하하라고.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격하게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격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초가 공략주 리뷰 시간이었습니다.